한국군 KF-21 스텔스기 시제 5호기를 드디어 공개. 한국인의 저력을 제대로 보여줬다. KF-21 계획의 충격적인 비밀 폭로. 지금까지 KF-21 시제 3호기까지는 조종사 1명이 타는 단자용인데, 시제 4호기부터 조종사 2명이 타는 복자용인데요. 비행기 이름 앞에 A이면 단자이고, B는 복자입니다. 지금까지 시제기는 6호기까지 있는데, 1호부터 3호, 5호기는 단자이고, 4호기와 6호기는 복자라고 하네요. 시제 4호기는 체계 개발 완료, 2026년 6월 예정 때까지 단자형과의 형상 차이가 항공기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고 능동전자주사식 위상배열, AESA, AESA 레이더 성능을 시험하는 등 다양한 임무에 활용된다. 전방 동체 부근에 조종석이 추가됨에 따라 내부 연료탱크 공간 등이 일부 변경되었지만 나머지 부분은 단자기와 동일한 형상이다. KF-21 복자기 개발 후 신규 조종사 양성 임무 등에 활용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방사청은 2026년 2월까지 2000여 회 시험 비행을 완료한다는 목표로 개발 일정을 추진하고, KAI에 따르면 KF-21은 쌍발 엔진을 탑재하고 저피탐, 스텔스 기술이 적용됐다. 동체 길이 16.9m, 폭 11.2m, 높이 4.7m로 F-16 전투기보다 크고 F-18 전투기와 비슷한 크기다. KF-21 보람의 최고 속도는 마하 1.81, 시속 2200km, 항속거리는 2900km, 무장 탑재량은 7.7톤이다. KF-21 첫 초음속 비행 성공, 국산 4.5세대 전투기의 자존심. KF-21 전투기가 첫 초음속 비행을 성공했다는 속보가 나왔습니다. 간단히 KF-21 전투기의 재원과 성능, 비행 기록을 살펴보고 앞으로의 전망을 바라보겠습니다. KF-21 보람의 항공우주 자립의 중축. KF-21 보람에는 1999년 전투기 독자 개발 심의로부터 2021년 4월 시제기를 처음 출고한 국산 전투기입니다. KF-21의 전장은 16.9m이고, 전폭은 11.2m, 전고는 4.7m입니다. 최대 이륙 중량은 25,600kg로 알려져 있습니다. 대부분의 부품을 국산화하였지만, 엔진만큼은 동맹국인 미국의 제너럴 일렉트릭사의 F414G-400K 내 사용하였습니다. 최대 속력은 마하 1.81로 알려져 있고, 항속거리는 2,900km인데, 이는 추가 연료통을 부착하였을 때의 이야기입니다. KF-21의 성능, 자체 기술 개발로 전투력 증강. 전투기의 핵심 성능은 기동성입니다. KF-21은 G-42 같은 엔진을 쓰는 F-A-182, F보다 크기가 작고 무게는 가볍습니다. 이 덕분에 선회 능력이 보다 좋고, 가속력과 훌륭한 기동력을 보여줄 것이라 기대되고 있습니다. 이 밖에 최신의 전투기에 적용된 비선형 동적 모대력 변환 제어 기법, 기타 조종사 안전보장 기술 등이 적용되어 노후된 F4 전투기를 완벽하게 대체할 것이라 여겨집니다. 저피탐성 또한 뛰어나다는 평가입니다. 레이더 탐지를 피하기 위해 레이더 반사각을 고려하여 설계하였고, 안테나 등을 매립하였습니다. 무장창은 반매립 상태인데, 이후 블록 등 개조를 거치면 이는 상대적으로 쉽게 해결될 것이라는 전문가들의 의견이 있습니다. 당연히도 F-35 라이트닝보다 스텔스 등에서 많이 부족합니다. 하지만 한국항공우주 KAI는 스텔스 설계 또한 준비 중입니다. 이미 발표된 기사를 보면 5세대 전투기로의 탈바꿈, 스텔스 적용을 내다보는 KAI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KF-21의 자랑이자 핵심, 자체 개발 AESA 레이더. 현대전은 버튼 전쟁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버튼 하나를 누르면 미사일 등이 발사되므로 원거리에서 싱겁지만 대량 살상을 가능하게 하는 전쟁이 현대전이라는 뜻입니다. 항공전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보다 사정거리가 길고 상대의 움직임과 무기 등을 파악할 수 있으면
공격을 모두 회피할 수 있습니다. 공격 수단 또한 여유롭게 사용할 수 있으므로 항공전이 현대전의 시작과 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현대 항공전의 핵심이 된 레이더가 바로 AESA 레이더입니다. 미국에게서 수입하려 했지만 미국은 핵심 기술이라는 이유로 이를 수출하지 않았습니다. AESA 레이더는 능동형 전자주사식 위상배열 레이더라는 말로 2개의 주파수를 동시 처리할 수 있는 레이더입니다. AESA의 기술 중 하나는 레이더 추적 미사일 회피입니다. 레이더로 상대를 추적할 때 여러 개의 전파를 무작위로 쏠 수 있기 때문에 상대의 미사일을 회피할 수 있습니다. 레이더 재밍 공격 또한 AESA가 레이더 주파수를 바꾸면 재므로 쉽게 방지할 수 있습니다. KF-21의 시제기 개발에 앞서 국내 연구진은 지금까지 개발해온 AESA 레이더의 성숙도를 점검하였습니다. 이스라엘의 협력을 받아 개발한 결과 유럽 수준의 성숙도를 이루었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KF-21의 뛰어난 섬과 6개월 만에 초음속 달성. 우리 국민에게 희망적인 소식이 또 다시 들려왔습니다. 방위사업청은 KF-21 1월 17일 오후 3시 15분에 첫 초음속 비행을 성공적으로 수행했다고 전했습니다. KF-21 CJ-1호기가 2시 58분 이륙하여 고도 12,200m에서 이룬 역사적인 첫 초음속 비행입니다. 음속은 말 그대로 소리의 속도입니다. 소리의 속도는 마하 1.0, 약 시속 1224km입니다. 우연히 성공한 것도 아니고 3번을 성공한 것입니다. KF-21은 이륙하여 56분간 비행을 수행하고 안전하게 오후 3시 54분에 착륙했다고 전해집니다. KF-21은 2022년 7월 첫 비행 이후 80여 회 비행을 수행했습니다. 차근차근 비행 가능한 영역과 능력을 확장해가며 지금의 성과를 이뤘습니다. 마하 돌파의 의미, 앞으로의 개발 일정. 마하 1.0, 음속 돌파는 대단한 의미를 지닙니다. 음속을 돌파할 때 기체는 공기 저항을 더 크게 받습니다. 날개 등 기체 전반에 충격파가 발생하고 주변 공기 흐름이 불안정해집니다. 기체가 뒤틀릴 가능성이 커지고 잘 만든 비행기가 아니라면 쉽게 부서질 수 있습니다. 오늘의 세 차례 시제기 초음속 비행은 KF-21이 충격파를 버틸 수 있고 아울러 구조적 안정성을 세계에 입증한 것이라 볼 수 있습니다. KF-21은 2026년 초도 양산을 기다리며 우리의 영공을 지킬 순간만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미, 대만 못 지키면 한국도 흔들, 배 도발 본격화할 것. 중국의 대만 침공을 막지 못하면 미국의 방위 약속에 대한 동맹국의 신뢰가 크게 훼손될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동북아에서는 북한의 대남 도발이 더욱 노골화하고 한국과 일본에서 독자 핵무장을 주장하는 목소리가 커질 것으로 전망됐다. 26일 현지 시간 더 타임스 등에 따르면 미 외교정책 싱크탱크 퍼시픽 포럼은 최근 발간한 보고서에서 중국의 대만 강제병합이 미국과 동맹국에 미칠 영향을 분석했다. 저자 가운데 한 명인 미 싱크탱크 프로젝트 2049 연구소 위 이언 이스턴 연구원은 보고서에서 미국이 도울 사이도 없이 대만이 속수무책 함락되거나 전면전을 벌이고도 병합을 막지 못하는 두 가지 악몽의 시나리오를 제시했다. 첫 번째는 국제적으로 고립된 대만 정부가 중국과 평화회담에 나서지만 중국 인민해방군이 공세를 멈추지 않으면서 대만 전역이 순식간에 점령된다는 시나리오다. 두 번째는 미국이 나토, 북대서양조약기구, 와 일본, 한국, 호주 등과 연합을 구축해 중국과 치열한 전투를 벌이지만 큰 피해만 보고 중국의 대만 병합을 막지도 못한다는 것이다. 최악의 경우 미국과 동맹국 전투기 조종사 수백 명이 목숨을 잃고 미 태평양 함대가 괴멸하는 한편 대만에 상륙한 미 해병대원도 모두 사망하거나 사로잡힐 수 있다고 이스턴 연구원은 말했다.
중국이 대만을 점령하면 미국제 첨단 무기와 세계 최고 수준의 반도체 생산 시설을 손에 넣게 된다. 또 폭격기와 미사일 부대 등을 대만에 주둔시켜 일본과 괌 주둔 미군을 겨냥할 수 있고 남중국해와 태평양을 잇는 주요 항로를 차단해 동남아권에서의 군사적 우세를 더욱 확고히 할 수도 있다고 보고서는 경고했다. 일본과 한국, 호주 등이 핵무장을 고려하는 등 주변 국가에도 연쇄적 파급 효과가 미칠 것으로 분석됐다. 이스턴 연구원은 핵무기 군비 경쟁이 시작되고 통제 불능으로 치닫기 쉽다. 제3차 세계대전 발발 가능성이 그 어느 때보다 높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북한은 중국에 패배한 미국이 더는 한국을 보호하지 못할 것으로 여기고 정치 군사적으로 더욱 대담한 행보를 보일 수 있으며 무력 통일 기회를 엿볼 것이라고 보고서는 내다봤다. 앞서 미 전략국제문제연구소 CSIS는 2026년 중국이 대만을 침공하는 상황을 가정한 시뮬레이션에서 중국의 침공이 실패하겠지만 이 과정에서 미국도 항공모함 두 척과 대형 수상 전투함 10~20척을 잃는 등 막대한 피해를 볼 것이란 결과가 나왔다고 밝혔다.